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두집 없애기 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백을 잡으려면 흑은 어느 곳에 둬야 할까요? 백일로 이렇게 둔 장면에서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흑은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어딥니까? 바로 백일로 두었을 때? 그렇죠. 이곳이 바로 급소가 되겠습니다. 흑이 이곳에 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이제 보이시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이백 전체를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치중하면 되죠. 네,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끔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백이 이렇게 되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반드시 이곳에 두어서 뭐 이걸 잇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집이 안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자, 이한 점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한 점은 옥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치중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어딥니까? 이곳과 이곳 두 군데를 옥집으로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죠. 이곳을 집으면 네, 가짜 집이 되어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돌 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은 백이 잡아도 그냥 옥집입니다. 바로 이곳에 치중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모양이 보이시나요? 호구되는 곳이 급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네, 이 백은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어딥니까?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단수를 치면 됩니다. 단수를 치면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옥집을 만들어야 되죠. 바로 이곳에 집어버리면 이곳이 뭡니까? 가짜집이 되죠.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곳에 두면 백은 여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곳에서는 한 집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주시면 돼요. 이걸 집어서 이곳을 가짜 집으로 만들면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도 일로 떴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어떻습니까? 옥집이죠? 네, 옥집이고. 자, 그 다음에 집은 이곳에 한 집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백이 두어서 집이 나니까 바로 저기 급선 나이 급소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이곳이 가짜 집이 되겠죠. 그러면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어딥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보이죠? 바로 이곳이 백이 두어서 두 집을 만드니까 바로 이곳이 급소가 됩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모양이죠? 네, 예, 바로 여기 치중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떠서 백을 잡으시면 됩니다. 두집 없애기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백일로 떴습니다. 어딥니까? 예,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예, 바로 이곳에만 두면 두 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곳을 바로 저기 급소입니다. 네, 지금 모양도 급소가 됩니까? 자, 이거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곳이 옥집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이 바로 네, 급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양에서 바로 이곳을 딱 두면 네, 이 돌은 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백이 살기 위해서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바로 이곳을 당쳐서 네,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리죠. 입고 나와보면 네, 죽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급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지금 어딜까요? 자, 이 안에서는 집이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한집 정도 나는 거죠. 그러면 반대, 이곳이 집이 안 나면 이 백은 전부 잡을 수 있죠. 이곳에 먹여쳐서 집을 없애면 되겠네요. 자, 지금도 어떻습니까? 단수를 치면 안 되죠. 단수 치면 백이 있는 순간 살아버리니까 바로 이런 것이 먹여치기 수법으로 집을 옥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1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 먹여쳐서 두 집을 없애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먹여쳐서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종합 두집 없애기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